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 그나마 구속된 사람들 있죠.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부역자들은 언론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부역자들은 언론입니다. 그 부역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 부역자들은 또 다른 권력을 견제한답시고 문재인 정부에게 혹독한 검증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그들은 또다시 자기네들의 언론이 아닌 언론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런 언론 권력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언론이라는 이름하에 본인들이 권력의 견제 그리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권력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게 못했냐는 것이죠. 왜 박근혜 정부에서는 언론의 기능을 상실하고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취재를 하고 안 그래요? 과연 언론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언론다운 행태를 한다고 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합니까, 언론이? 이거는 언론이 아닌 언론 권력이에요. 그 언론 권력은 검찰 권력과 함께 같이 공생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형성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저런 언론이 오만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권력과 언론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과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그들의 카르텔을 이뤘던 거예요. 이런 검찰 권력과 함께 우리가 동시에 개혁을 해야 될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들 언론 권력입니다. 이 언론 권력의 카르텔을 끊기 위해 하는 거는 뭐죠? 돈줄을 끊으면 돼요. 그 돈줄을 끊는 순간 언론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가장 이익 집단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과 이 민주 세력들은요. 얘네들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돈줄을 끊으면 이들은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돈줄을 끊는다는 것은 과거 우리가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TV 조선 채널 A 그다음에 어떤 그 대표적인 두 군데 MBN 뭐 연합 뭐할것 없이 우리가 대표 저는 채널 A랑 TV 조선 두 개를 먼저 조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JTBC는 손석희가 있어서 봐주는 게 아니라 대가리를 치면 돼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전쟁할 게 조선이에요. 조선을 치면 나머지들은 알아서 깨갱합니다.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여러 개를 우리가 공격하는 것보다 조선을 치면 나머지들은 알아서 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TV조선과 그쵸? TV조선에 광고하는 리스트들 그쵸? 그 다음에 TV조선에 광고하는 것들을 앞으로 개국본에서 매일 업데이트 해갖고 오늘의 TV조선 7시에서 8시에 광고 리스트, 8시에서 9시 광고 리스트, 9시에서 10시 광고 리스트 저희가 쭉 뽑아갖고 저희가 TV조선의 광고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이거는 언론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여러분들이 불매운동에 하는 거는 절대 방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개국본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의 부역자들, 왜 언론은 빠집니까? 언론이 가장 큰 책임이 있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명박근혜 때 대한민국에 언론이 있었습니까? 박근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패션 외교라 그러면서 치부했던 인간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같고 서민적인 행보를 하면 혼밥이라 그러면서 깎아내렸던 대한민국의 언론들. 그게 언론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쵸? 정말 하면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싸움 국민운동공부에 10만 명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포탈을 장악할 수 있고요. 그 장악한다는 게 드루킹같이 우리가 실시간을 조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시간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언론의 조작질에 맞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시민의 언론을 만드는 거예요. 언론들이 자극적인 기사로 포털을 1위를 차지할 때,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실시간 검색어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개국본 이하 많은 우리 개전사들, 개전사, 개벤져스라고 합시다. 우리 개벤져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카페는 가입은 하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카페에 가입하시면요. 카페는 가입했는데 뭘 할지 모른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 카페는 가입했는데 뭘 할지 모르죠?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여러분들 우리 개국본이에요. 개국본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가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가 활동하는 거고, 이 최신글 보기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내리면요. 어유, 벌써 회원이 7,499. 예, 곧만 명이 됩니다. 개국본 만 명의 힘 개싸움 후원 안내.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카테고리를 좀 바꿔주세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개싸움. 오늘의 개싸움. 뭐 자유 게시판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오늘의 개싸움을 클릭을 하세요. 오늘의 개싸움을 클릭을 하면요. 우리 개슬이가 얼마나 고생을 하냐면 매일 저희가 8.15 댓글 대첩이라 그랬죠. 8.15 댓글 대첩이라고 선풀당일기 운동. 아침 8.15가 뭐야? 아침 8시 1, 오후 1시, 저녁 5시, 오후 5시. 그래갖고 아침 이게 조회수가 227천 명중 7천 명이 개전사들이 있는데 오전 8시 딱 봐보세요. 몇 시에 올렸나? 7시 58분에 칼로 올립니다. 오후에 1시 22분에 칼로 올립니다. 오후 5시 선정기사 5시, 예. 이렇게 심도 있게 했는데 조회수가 175, 154. 여기에 선정되는 기사들은요, 가갖고 이것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광화문 촛불 집회. 클릭을 하세요. 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클릭을 하셔갖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기에다가 선풀을 달아주세요. 범죄 용의자를 임명하고 국거, 이건 싫어요, 누르고. 조국만이 검찰개혁을, 이거를 매일매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싸움은 일베들과 댓글 전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개슬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금 13일, 12일, 11일. 근데 이거 클릭이 너무 없어요. 적어도 천 단위가 나와야지 천 명이 댓글을 달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개국본에 딱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아침 8시에, 8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아침 8시에 한번 들어가고, 오후 1시에 한번 들어가고, 저녁 5시에 세 번만 접속하세요. 개국본은 하루에 세번 접속하세요. 아침 8시에 한번 접속해갖고, 오늘의 아침 기사가 있나 보고, 선풀 기사들 클릭을 하고, 오후 1시에 한번 접속하고, 저녁 5시에 접속을 하고, 하루에 세 번만 접속하면 되고, 여러분들 개국본에 대단한 게 하루에 카페 들락거리는 분들이 만 명이 넘어요, 지금. 방문자 수가 벌써, 7,800, 일요일인데도 7,800명이에요. 평일날 만명 이상 들락달락하는 카페가 돼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보는 카페가 됐어요, 지금. 오전 8시에 저희가 아침 선정 기사를 해갖고 선풀운동을 하고요. 오후 1시에 선풀운동을 하고요. 오후 5시에 선풀 운동을 해요. 요세 번만 여러분들이 갖고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만 명이 넘어가면 오늘의 실검 키워드를 만든 거예요. 오늘의 아침 8시와 아침 키워드, 오후 키워드를 제가 만들 거예요. 만약에 나경원이가 헛소리 한다 그러면 나경원 아들, 이런 식으로. 왜? 만 명이 동시에 실검 키워드라고 해서 오늘의 검색 키워드 하면 여러분들이 9시에 동시에 검색 키워드 하면 그거 퍼날르고 개국본에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포털 다 정말 잘못된 언론에 맞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실검 키워드를 만들 거예요. 아직 만 명이 안 돼서 저희가 저기에다가 실검 키워드를 올려봐야 저희가 포털에 어떤 그 잘못된 여론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 갖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명 이상 가입을 해주시면 실권 키워드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다 생각이 있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개국본을 가입하는 게 아니다.